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대표 기업들의 3분기 성적이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각 업종마다 국내 대표급 기업들의 영업 성적이 3분기에 크게 악화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96%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가 감소했습니다. 포스코는 32%가 감소했습니다. 삼성물산은 21%가 감소했습니다. LG 상사는 37.9%가 감소했습니다. So일은 26.9%가 감소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55%가 감소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0% 감소했습니다. 제주항공은 90%가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188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 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세금 수입 가운데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4%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의 27개 가운데서 일본 다음으로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의 비중이 높습니다 영업 성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씀씀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0년도에 초슈퍼 예산은 513조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전년 대비 9.3% 증가합니다. 2년째 9% 성장입니다. 복지 예산은 12.8%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소득 증가율이 2%가 채안 됩니다. 그러나 복지 일자리 예산, 돈 썸썸이는 12.8%가 늘어난 겁니다. 2016년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한바에 따라면 정부가 사용하는 돈 가운데서도 수당 등과 같은 그런 부분에 투입되는 돈이 재정 성수 효과가 가장 낮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2017년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가 한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0.11밖에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취업 증가율에도 0.23밖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금 수입이 작은데 지출을 그렇게 10% 12% 이렇게 늘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차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빚을 져야 됩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2019년도에는 33.8조 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4조 원을 꾸어다가 쓴 겁니다.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두배 가까운 6 조 2천억 정도를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현재의 소비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해서 2018년도에 35.9%, 2019년도에 37.1%, 2020년도에 39.3%, 2021년도에 42.1%, 2022년도에 44.2%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날 때 44%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규모를 늘리게 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재정 운 계획을 보면 은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국의 수입은 3.4%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것도 훨씬 더 과대 추정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 0 2 3년도에 국가채무는 1천조를 넘고 국가채무 비중은 46.4%에 달할 것을 봅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라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세금 수입이 줄면 은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동원해서 펑펑 쓰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거대한 벽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21분 동안 아베 총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별반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낙연 총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맞받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1965년 한일 협정과 청구권 협약을 존중해 봤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존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어그리게 된 건데 그것을 이낙연 총리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가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면은 강제징용자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오랫동안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일관되게 1965년도 한일협정을 포괄적 보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김능한 대법관이 판결을 통해서 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발 수출 규제가 방아쇠가 당겨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옳은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일관계에서 옳은 것은 기한 일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 간 약속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정직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되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볼때 지소미아 파기를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일 간의 갈등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의 균열과 한미 동맹에 대한 위해로 아마 연결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세 번째 기이한 일입니다.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 광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9일 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이달 말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야당 3당에게 국회의원 정원수를 현재 300명에서 330명을 늘려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미끼를 던진 모양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언론들이 부작용을 그렇게 걱정하는 공수처 법안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일단은 상대가 걱정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없다면 스스로 그 안을 변경을 할수 있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기이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기이한들이 없어진 날까지 기이한 일들에 대한 그런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5일 자 조국 소환 이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김부한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부한 님이 남긴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사는 것입니다. 조국과 정경심 부부 같은 사람이 한 쌍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과 30여 년을 같은 직장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걸 어찌 당하면서 참고 살았는지 국민들 더못 참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40년 서로 호흡을 맞춤해서 살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면에서 서로 담게 됩니다. 정경심 씨의 다양한 그런 불법과 편법 사례를 보면서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서로 닮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국 일각 비리 의혹 사건은 조국이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로부터 철두철미한 수사를 받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 비로소 조국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부한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영상으로 매일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활발한 사회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의 후원 등록이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